위원전 동지, 여기서부터 우리 명천 씨가 시작됩니다. 잘 좀 세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동지? 우리 명천 씨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어디 자꾸 가십니까? 운전수 덕무, 난 여기서부터 고로 가겠어요. 예? 안 됩니다. 아직 서재지까진 10리나 되는데. 내 걱정 말고 먼저 떠나요. 그럼 난 어쩝니까? 새로 오시는 위원장 동지 도중에서 떨구고 갔다고 보고하랍니까? 도중이라니, 그래도 주민세대야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지. 위원장 동지, 안 됩니다. 이름이 광혁이라고 했던가? 광혁 덕모, 이 명천 씨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위원장인 내가 우리 시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먼저 가라고. 야, 그래도... 아, 어서. 계십니까? 주인님 계십니까? 불합격. 여기도 불합격.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이 건물은 우리 씨만이 아니라 도적으로도 범벅이가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건물이 저용성, 예술성은 물론이고 구질이 최상으로 보장된 시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자금이요? 예. 집에 넘지. 타일값만 해도 대략 350만 원에. 대략은 무슨 대략입니까? 327만 원의 외장재를 비롯한 마감자재 전부를 환산하면 628만 원. 그럼 자, 들립니까? 예, 조각합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명심들 하세요. 훌륭한 것이 되자면 반드시 거기엔 일꾼들의 혁신적인 한목과 깊은 사색이 필요하답니다. 알겠습니다. 지변동지, 시당에서 급히 찾습니다. 현재 결혼 중인 시상업부장 자리에 편의봉사 집엔 허순아 동물 추천한 게 위원장 동지라지요. 예. 몇 달째 비어있으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동무에 무엇을 보고 제기했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제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동무가 앞으로도 위원장 동지의 마음에 들겠는가 해서지요. 책임비서 동지, 난 언제 얼마 안 되지만 시 안의 상업, 구병, 편의부문 일꾼들의 사업을 여의하는 과정에 손아동과 구중 실무가 높고 인력심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보다 더 내 마음을 끈 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꼭 우리 장군님 하시는 일꾼이 되겠다는. 난 그거면 손아동에게 상업부장이 아니라 그보다 도한 직무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동지, 우리 장군님 아시는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야 누구나 다 지니고 있죠. 빨리 가요. 네. 예. 책임비서 동지, 그럼 전... 아니, 앉아 계십시오. 예, 책임비서입니다. 어? 아, 알겠어. 내 곧 가겠어. 책임서 동지,
호선아 지배인 놈과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예. 그럼 한번 담아해보십시오. 내 이 시간에 급한 협의할 조직이 나서요. 책임비서 동지. 선화 동무가 위원장 동지의 마음에만 든다면 나도 찬성입니다. 어서 만나보. 안녕하십니까? 어, 왔구만. 앉아요. 자, 어서요. 원산 경제대학을 졸업했다지? 네. 대학 기간엔 전 과목을 다 최우 등으로 졸업했고. 맞아요? 고향은 서원군 중설이고 거기엔 아버님이 홀로 계신다죠? 중서분교 교장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앉아요. 선아 동무. 네? 내 실례되는 말 같지만 하나 물어보라요. 말씀하십시오. 동무는 왜 아직까지 독신이에요? 예. 아, 편안히 앉아요. 난 그저 같은 여성으로서 허물없이 물은 거예요. 위원장 동지, 전 그새 일에 몰려 모든 걸 잊었댔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후회되는 게지? 아닙니다. 정말? 예. 위원장 동지, 중학시절 저희 모교인 중서분교에 가면 그 현관 가운데 우리 장군님 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글이 크게 나붙어 있습니다. 그 밑엔 우리 분교가 나온 제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이제 거기에 저희 사진도 나붙게 된다면 교장인 저희 아버진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좋구만. 네? 아니, 내가 동물 헛보진 않았단 소리예요.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묻자요. 기업소 종업원이 모두 몇이에요? 250명입니다. 남자는 95명, 여자는 155명입니다. 여기에다 덕무가 금년에 가정 방문한 기업소 종업원들의 집주소와 가족수, 그리고 노동자들의 애를 풀어준 내용들을 생각나는 것 쓰세요. 250명을 다 써도 좋아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일꾼을 추천하다니. 가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철봉 동무. 예. 동문의 집이 서천동이던가요? 아닙니다. 전진동입니다. 예. 직구는 몇이에요? 갑자기 그건 왜? 아, 글쎄요. 우리 부부의 딸 셋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글쎄. 야, 그 사람 잡겠어요? 그러게. 제가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받아면 제 잘못입니다. 몇 명을 썼는가 묻질 않소? 7명입니다. 그 7명이 다 노동자들이요? 아닙니다.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초급 일꾼들이지.
예, 제 책임이 큽니다. 한사, 부장동호,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일꾼으로 등용하면 첫째도 둘째도 손해를 보는 건 인민들 뿐이요. 그래서 간부선발 문제를 심중히 대하라는 거요. 상점에 가도 식당에 가도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부터 먼저 알아보는 일꾼. 리발서에 가도 국장에 가도 인민들에게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보는 그런 일꾼. 한마디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관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일꾼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거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진 언제 갔어? 예, 허선아 지배인 동무가 간 다음에도 한 시간 남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 위원장 방에 대주오. 위원장 동지. 됐어요. 야,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난 어떻게 합니까? 일 없어요. 난 비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여자예요. 예? 내가 순간이나마 그때 일을 잊다니. 난 죄를 지었다. 인민을 배반했단 말이다. 인민을.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동무들, 지금까지 우린 주민 세대들에 대한 가정 방문은 당일꾼들의 몫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비롯한 일부 행정일꾼들 속에는 자기가 지금 인민들과 얼마나 덩떨어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일꾼들로 주민 세대들에 대한 가정 방문을 저지겠습니다. 복도홀에 다 써붙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선정된 세대들에 들어가 주민들의 해로를 찾아보고 일꾼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봐야겠습니다. 강조할 것은 가정 방문이 끝나면 반역문들을 다 내야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반역문들을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리 주십시오. 아, 이런, 아이고.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게지요? 웬걸요? 그럼 이 물은 왜? 이건 샘물이에다. 여기서 한 10월이 들어가면 유명한 장수 샘물이 있죠. 샘물이요? 예, 옛날부터 이 샘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백살은 문제 없다고 했다. 아버님, 실례지만 이 물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서 그러시오. 예야. 예. 드십시오. 고맙다. 어떻습니까, 물맛? 좋구만요. 그렇죠? 예. 예야, 우린 가자. 아, 우린 다 왔어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아, 그럼. 좋아요. 나 아직 숙제 못했는데. 이제 가서 하면 돼. 아, 동무. 여기가 운동동 칠반이에요? 예, 공원에 먼저 가 있으라. 예. 근데 이 군아파트가 다 칠반일 새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3층이 칠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저 동무. 여기서 살아요? 예,
혹시 우창숙이라고 묘터에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육고에 삽니다. 고마워요. 저 그런데 지금 가야 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온다고 동에서도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예, 그래요? 동문 참 친절하군요. 어기 엄마, 아이들이 그 들어가라. 일 없어요. 곱돌이를 잘 칠하세요. 아, 예.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 편의사업소 지비엔입니다. 육호에 오신다던. 예. 안녕하세요. 제 여기 반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만큼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대 말을 듣습니까? 아니, 왜요? 아, 누가 오는가고 묻길래 편의 지배인 동지가 온다고 말해줬더니 자긴 그를 잘 알고 있으니 만날 필요가 없다면서. 네? 난 이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 저기 있어요. 오세요. 저기. 아니, 저도 뭐가? 자, 이젠 가서 놀아라. 이제 보니 무리하게 굳이 없는 덕목은요. 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차마 못 가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까? 집을 보자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십시오.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문의 세대 하나 놓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도 압니다. 끊임없이 바쁜 지면이라는 걸. 어디 다녀요? 상하수도 사업소요. 무슨 일을 보세요? 설계기사입니다. 애로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동문의 세대에서 제기되는 애로는 우리 기업소가 맡아 해결해주기로 했어요. 편의봉사에서요? 왜? 믿어지지 않아요? 제인동호, 그 남의 기업소 종업원의 애로를 풀기 전에 자기 기업소 종업원의 애로부터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동가? 아, 됐습니다. 우리 이곳으로 헤어집시다. 송남아, 가자. 아이, 참. 동무! 빵빵 비키시오. 어떻습니까, 위원장 동지? 좋군요. 위원장 동지를 보니 이 놀잇감을 가지고 좋아할 우리 명청시 아이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발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가격을 올리다니요? 예, 원가가 많이 들어. 그래서 국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안 돼요. 아이들의 놀잇감 값이 어떻게 재정된 겁니까? 어버이 수령님께서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비까지 친히 계산해 보시고 선수 재정에 준 값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걸 높여요? 그래서 딱 10%만 올리자는 겁니다. 안 돼요. 10%가 아니라 단 1%도 안 돼요. 전 어젯밤 세길동 집업원의 원호한 세대에 들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중학시절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주시던 선생님의 집이었습니다. 전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인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 샘물공사 전투에 필요한 용접봉 작업을 인민들한테 세해 부담을 시켜 해결하려 했으니 내가 얼마나 인민 앞에 불효한 일꾼이었는가를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위원장 동지, 제 기어이 샘물공사 전투에 필요한 용접봉 전량을 내 힘으로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 반유문들을 보니 저도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모두 충격이 컸댔나 봐요. 이건 누구 겁니까? 편의집엔 허선아 동네. 본인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불렀습니까? 가까이 오세요. 어떻게 된 거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저희 심정을 그대로 담자니 괴로워서 멎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서? 문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뭐요? 앉아서 말해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이제 나라 혜택을 받는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제 편에서 오돌이질입니다. 위원장 동지, 그동안 우리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됐습니다. 저 하나만 감사하면 되를 가지고. 누군가? 우창식, 운덕동 7반 3층 6호입니다. 직장은? 상하수도 사업소 설계기사입니다. 비서동무. 아, 됐습니다. 그 기사 동무에 대해서는 더 묻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맞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가요? 네, 이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니, 뭘 속지 않는다 그래요? 비서동무. 전번에도 시장에서 내려와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동맹 비서를 훌렁 뽑아갔습니다. 내 그 똑똑한 사람을 두는 펀이 뜨고 허양떼온 생각을 하면. 그걸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동지, 우창식 동무는 우리 기업사의 핵심 당원이고 모두가 좋아 따르는 손동원입니다. 그 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구만 인민정권기관에서 파견한 일꾼 앞에서 버릇없이. 내가 듣고 싶은 건 구대답이 아니에요. 제 본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말해줘요. 뭐가 너에 와서 구지빈을 피했는지. 장식 동무. 동무, 내가 꿇어앉아 빌어야 더놓겠어요. 이 자리에 아담한 신발 수리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친형처럼 따르는 함철봉이라고 하는 젊은 수리공이 신발 수리를 하고 있었죠. 그 수리공한텐 향이로운 꽃에 볼들이 모여들듯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값이 누구서보다 사람들을 위하는 그의 고마운 정에 끌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편의봉사 지배인은 실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 수리소를 허물고 이렇게 수매상점을 짓고 있습니다.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처럼 성실한 인간이 자기 지배인의 눈밖에 밀려났는지, 어째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그가 그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위원장 동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한테 그 몇 푼의 돈이 더 귀중합니까? 아니면 이 거리에 흐르고 있는 돈과 사랑이 더 귀중합니까? 이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누가 한 거라고요? 멀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또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연구사 부부가 오셨구만요. 아, 자요. 예. 자. 예. 아니, 이건 왜 바꿔줍니까? 예. 부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서로 합격이 됐는가 보라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손님, 이 거스름돈 받아가십시오. 손님, 짜요. 넣어두십시오. 이거 마십시오. 이거 넣으십시오. 수고합니다. 예. 왜 그냥 돌려줘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주는 건데. 처음 보는 손님인데. 명천시에 새로 왔어요. 아주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저들이 사회주의 봉사 가격을 잊어먹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잊게 된단 말입니다. 신발 맡길 게 있으면 주십시오. 오세요. 그 아주머니 싱겁다. 자긴 비서 동지, 난 차마 구덕마 앞에서 얼굴을 뜰 수가 없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자윤금 동무도 만나봤습니까? 그가 누군데요? 함철봉 동무의 아내입니다. 예? 구덕무가 자기 남편을 신발 수리공으로 내세우면서 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했게요? 예, 당신이나 나나 정으로 가면 사회주의이고 돈으로 가면 자본주의라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 집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회주의다. 아주머니가 교육장이죠? 미용사입니다. 저 문화동 미용원의 미용사 겸 책임자입니다. 제대군관 출신인데 보는 눈이 선화동무와는 내용적으로 다르지요. 그러니 책임비서 동진 미리 다 알고 계셨군요.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다들 퇴근한 모양이구만. 새로 오신 위원장 동지. 유진옥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산림직권술장에 이동봉사 나갔습니다. 그래서 덕무만 남았군요. 그런 게 아니고 전 오늘 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한 명을 더 해야. 그럼 내가 마치 맞는가? 파마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발만? 덕무가 오늘 계획을 하는데 유리한 쪽을 택해요. 앉으십시오. 이름이 자윤금이라지? 제 이름은 어떻게? 낮에 철봉동을 만났댔어요. 우리 설미 아버지를요?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 아니에요. 난 그저 윤금 덕무가 자기 집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했다는 그 말이 아직도 쟁쟁해서. 위원장 동지, 우리 세대주가 이 다음 좀 풀 수가 없답니다. 수초 보내십시오. 몰랐어요. 그 성실한 사람 뒤에 윤금 덕무가 있는 줄. 나한텐 정이 느껴지지 않는 게구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침묵이에요? 위원장 동지, 우리 집이라고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주머니에 몰래 여는 돈으로야 한 가정의 행복을 담보해냅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고 입는 것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표창도 받고. 그래서 우린 약속했답니다. 사회와 집단이 우리한테 종을 품도록 일하자. 종만 얻으면 황금을 얻는 것에 비하겠는가고. 종이라. 엄마, 아유, 제가 위원장 동지 앞에서 감히. 위원장 동지, 그동안 우리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말해봐요. 왜 구성실한 수리공을 한지에 내쫓았는지. 난 내쫓지 않았습니다. 신발 수리설 홀어버리고 이 자리에 수매상점을 지을 때야 나가라는 소리 아니나? 이제 수매상점이 운영되면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신발 수리소 지을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6개월만 기다리십시오. 6개월이 아니라 6일. 아니, 6시간도 안 돼. 아니, 그 조그만 신발 수리소 하나 없은 게 무슨 큰일이라고. 큰일이 아니라고? 이민일이 침멸당했는데도. 그게 위원장 동지 결심이라면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뭐예요? 전 지배인입니다. 누구보다 실리를 따져가며 일을 해야 할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래, 덕무가 말하는 실리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에? 인민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는 게 덕무가 주장하는 실리나? 위원장 동지. 똑똑히 명심해요. 우리가 말하는 실린 바로 인민의 리익에 있는 거예요. 동문, 철봉동 한 명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그를 찾아오는 주민들 모두를 내쫓았어. 그만하십시오. 지빈 동무! 선아! 선아, 동무는 알아. 동무가 배반한 이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오늘 동무에게 사연 깊은 그 오미세 얘기를 해주자고 했댔는데. 먼 서쪽 나라에서 살던 오미세 한 마리가 따뜻한 동쪽 나라로 날아와 어디에 알을 까면 새끼들을 잘 키울까 살펴보다가 어느 한 산기슭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날부터 오미센 자기 새끼들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모기를 찾아 하늘을 날고 벼랑길을 훑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세찬 바람과 폭풍이로 도저히 둥지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날 오미세는 하루만 쉴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귀여운 새끼들을 생각하여 끝내 모기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그날의 폭풍우는 왜구리도 심했는지. 하지만 오미세는 하늘을 날고 벼랑길을 훑으며 모기를 찾아 날고 또 날았다. 빗바람에 돌이 빠지고 깃이 찢겼지만 오미세는 허기진 몸을 가다듬고 있는 힘을 다해 끝내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귀여운 애기 새들은 오미세가 물어온 먹이를 초하라 먹고 있었지만 그 시각에 자기 엄마 새가 숨이 꼬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진 못했다. 이 뱀은 먹이를 조금만 넘기면 살 수도 있었지만 오미세는 사랑하는 애기 새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다 바치고 새끼들의 즐거운 지저귐 소리를 들으며 기쁨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니, 왜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누가 수매상점을 짓는 걸 반대했습니까? 외국을 설계하기 전에 고리에 온화한 것이라도 신발 수리사나 좀 제꼭 지울 생각을 못하는가 말입니다.
가슴 속에 인민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책임비서 동지야, 절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인민들 앞에 지은 죄를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가시오. 대신 사죄하신 그때를 말입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소나동무가 그걸 알아야겠는데. 아까운 한일꾼을 나처럼 되게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잘 도와줍시다. 장차 이 명천실을 또 메고 나갈 주인이 되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당 비서처에서는 변희봉사 지배인 허선화 동무를 지배인직에서 해임하여 남신동 신발수리소 수리공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당 비서처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은 시당 비서처에서는 문화동 미용원 미용사 차윤금 동지를 시 변희봉사 사업소 지배인으로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위원장 동지, 한마디 하십시오. 철봉 동무, 동무의 정다운 일터를 지켜주지 못하고 동무의 그 성실한 마음을 미처 범어대준 우리 인민연일 대표에서 내가 사죄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위원장 동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위원장 동지, 철봉 동무, 철봉 동무, 뭘 보고 있어? 네. 지배인 동무, 일꾼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잘 들어요. 이제부터 지배인 동무를 찾아오는 정업원들, 특히 낯모를 사람들이 오는 경우엔 몇 번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때문에 일꾼들이 꼭 지켜야 할 품모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찾으면 일어나야 해요.
둘째로는 선임에게 우자를 권하되 꼭 상대방이 앉은 다음에 덕무도 앉으세요. 세 번째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중이 덕무를 신뢰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장군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일꾼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해도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일깨워주신 말씀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걸자고. 이야, 우리 집 인동지방이 더 환해졌는데. 사람이 없니? 어디가? 야, 건너편 수리소에 가보라요. 아, 깜짝이야. 사람이 있었군요. 건너편 수리소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좀 수리해주세요. 정 맡기겠음 맡기라요. 그러나 찾으려면 열흘 후에 오세요. 수리공원이, 난 요관에서 왔어요. 이 구둔 우리 요관이 둔 손님 건데 7일 차로 떠나야 돼서 그래요. 아, 떠나라지요. 그 손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거짓말 일이죠. 수리해주겠나요? 오후 5시까지면 되겠지. 그럼요. 이름과 주소를 적어놓고 가. 아닙니다. 제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일 없어. 아, 자기한테 신발 맡기러 온 첫 손님인데 수리공 농무가 오려니 가져다 주지 않으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부턴 신발 맡기러 오면 다 받으십시오. 손에 익힐 때까진 제가 도와드리죠. 아, 처음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여기에 내 사진도 붙게 되면 겨장인 아버진 더 떳떳하겠지요. 선아야, 아버진 그날을 꼭 기다리겠다. 야, 어디가? 야, 속상하다. 말 좀 물읍시다. 예. 유관 천의 동물을 좀 만나자고 하는데요.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습니까? 두두두두두두. 자, 많이 먹어라. 덕무! 어머, 수리공원이 왔구나! 언니! 맡겼던 신발을 가져왔어요. 야, 고마워요. 저희 가자요. 언니, 여기 앉으세요. 손님은 있겠지? 그 7열차 손님. 떠난 지가 언제게요? 떠났다고? 예. 아니, 그럼 신발은? 내 신발을 신켜보냈지,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어? 다행히도 꼭 맞더구만요. 걱정 말아요. 내 신발은 산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새 거였는데요, 뭐. 그럼 이 신발은? 내가 신지요, 뭐. 왜?
우리 부위원장 동무에 여기 내려앉아요? 지벤 동무, 그건 우리 부위원장 동무가 준 비판이 아니라 동무가 맡고 있는 직무료에서 인민이 주는 의견이에요. 다시 알아요. 유진옥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시보안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우창식 동무가 글쎄 더 저동학원에서 아이를 훔쳐왔다는 말이요. 예? 아이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반장 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좋아요. 오늘 중으로 그 애를 더 학원에 보내겠으니 구리하세요. 안 됩니다. 동무가 어떻게 그 애를 키운다고 그래요? 아, 그것도 총각이. 그래, 동무는 국가가 덜 봐주는 것만큼 그 애를 키울 자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데려왔나 말이에요? 위원장 동지, 사실 제가 성남일 데려온 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네? 난 지금도 우리 세법이서였던 성남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식이, 정말이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우리 모두를 눈뜨게 해줬어. 우릴 품어준 이 제도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게 해주었거든. 창식이, 앞으로 더 어려운 날이 온다고 해서 주면 따르고 안 주면 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돼선 절대로 안 되네.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따라가 달라고. 하고는 그만. 물론 제가 성남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전 그의 부모들처럼 조국 앞에, 당 앞에 순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창식 동무. 성남아, 오늘부터 이 할머니하고 살자. 싫어요. 나는 창식 아저씨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데. 아저씨는 인차 못 온다. 왜요? 우리 성남이한테 맛있는 새물을 많이 주려고 말이다. 신발 쓰리 하는가? 할머니 왜 그렇습니까? 맡겼던 신발을 찾으러 왔네. 주소를 대세요. 강진영, 문화동 23번. 엊그제 맡겼댔는데 벌써 잊었나? 이 신발이 옳지요? 수고를 했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저... 왜 그러세요? 이거 수리한 신발이 맞나? 예. 아니, 이거야 흉치겠어, 어떡해. 저, 미안합니다. 다시 수리드리겠어요. 됐네. 건너편 수리소에 맡겨야 하는 건데.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전수 동무가 어떻게... 예. 이건 우리 위원장 동지가 보낸 겁니다. 다 수리하면 주인한테 갖다 주랍니다. 아, 좋다. 누구 신발이게요? 예. 운덕동 7반 3층 6호 우창식 기사. 이렇게 말하면 안다던데요? 지금은 저 세물전수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아버지가. 안녕하십니까. 요거 좀. 이거 선물인데 좀 드십시오. 자, 받으십시오. 아, 이건 뭔데요? 수리할 신발들이죠 뭐. 우리 위원장 동지가 저 세물전투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매 신발들의 주인들의 이름과 주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전. 잠깐만, 잊을 뻔했군요. 가져온 건 제가 가져왔지만 돌려주는 건 선아 동지가 직접 찾아가 나눠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원장 동지의 당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장 동무, 지금 밤이면 사람들이 전지불을 켜들고 거리를 다녀요. 아, 어제도 보니 어떤 부모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한테 전지불을 켜들고 마중가고 했더군요. 시급히 가로등을 켜주자요. 우리 시 사신이 전구간에, 아, 고개 두는 전기래야 500kW면 충분해요.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전주대를 세울 세멘트와 강제는 갑자기 어디서 납니까? 건설부장 동무. 예. 이제 인민위원회 청사를 개축할 계획이라지요? 해마다 미루었는데 올해는 꼭 해야겠습니다. 일 없어요. 아, 불 없는 거리에 인민위원회 청사나 본뜨대선 뭐래요? 난구조 우리 명천시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환하다면 아무 초말에나 즐겁게 앉아있겠어요. 선아야, 오늘 네 아버진 분교 현관에 걸려있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너를 생각했다. 꼭 우리 장군님 아시는 일꾼이 돼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다던 너의 그 결심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아프나요? 아니. 이야, 아주 용감하구나. 안녕하십니까? 아, 넌 누구니? 여긴 왜 왔어? 아, 앉아. 엄마가 신발 맡기라던? 난 어머니가 없어요. 아, 그럼 아버지가 보내던? 아버지도 없어요. 그럼 너 어디서 사니? 할머니네 집에서. 할머니 뭐라시게? 이민희 원장. 누구? 시민희 원장. 야, 가라. 여긴 왜 왔어? 아줌미한테 수학 공부 배우래요. 나 이제 더 수학 경연 낸다 간다고. 누가 그래? 이민희 원장 할머니가. 가방에 책 넣어. 싫어요. 어서. 이 배랑 당장 매. 이거 매다 너희 집에 가져가. 뭐 들었어? 내가 이거 어떻게 매요? 그럼 여긴 왜 가져왔어? 내가 가져왔나요? 그럼 할머니 보고 말해. 이 배낭 당장 가져가라고. 들었지? 예. 야, 꼬맹! 다시 올 순 있단 봐라. 자. 바꾼 창창한데 이 아는 조기압이다. 엄마.
어떠서? 재미나? 재미가 없는 모양이다. 어? 아니, 재미납니다. 위원장 동지 덕분에 날마다 재미난 일만 생기는데요. 아, 하긴 우리 위원장 동지야 심장이 뜨거운 일꾼이지. 책임비서 동지, 한 가지 부탁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아. 제발 나한테 위원장 동지의 그 싸늘한 심장만은 닮으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나도 하나 부탁할까? 뭡니까? 자. 책임비서 동지 신발입니까? 열어봐. 아니, 이건 새가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새를 저한테 줍니까? 그건 그저 새가 아니라 오미새요. 오미새. 그러니 절망을 이겨내면 희망이 온다는 뜻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 오미새처럼 살 때만이 복무자의 참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주는 거요. 예. 자, 난 가겠어. 잘해보. 책임 비서 동지. 왜? 말을 해야 알지. 아? 고맙습니다. 힘을 내요. 내 자주 와 보겠어. 육안을 찾으시는 출장 손님들은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육안을 찾으시는 출장 손님들은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육안을 찾는 손님들이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예, 제가 육안을 찾습니다. 누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이건... 아, 놔두십시오. 그건 기계 부속품이 돼서 이롭습니다. 육안을 찾는 손님들이 없습니까? 나도 육안에 가요. 예, 난 궁천에 가는데. 어머니, 우리 육안에서 하룻밤 쉬면 내일 궁천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종이소까지 마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펑실 언니, 이 손님부터 먼저 안내해 드려요. 그래, 가십시다. 예. 저 여기 육안을 찾는 손님들이 더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손님들이 다 나왔나요? 예, 다 나왔어요. 어머, 수리공 언니! 왜 구리도 국성이야? 남한테 제 우산마저 다 주면서. 남이라니요? 우리 시어는 칠장 손님들인데. 아, 그러게 남 아니니. 어머나, 언니는 왜 자꾸 구두를 남이라고 그래요? 아, 떨린다. 가자. 예. 언니,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래, 선아 동무가 힘들어하진 않나? 내색은 하지 않지만 좀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동지, 선아 동무에게 힘도 줄 겸 한 번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곤 싶지만 난 그만두겠어요. 예? 지배인 동무, 내 부탁 하나 할까? 뭡니까? 선아 동무 곁에 철봉 동물 좀 세워줘요. 그럼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설미 아버지가 망신당하지 않을까요? 경제대학 졸업생한테. 왜? 걱정되는 게지?
이건 재봉친 바늘이에요. 소나동무가 자주 재봉친 바늘을 부러뜨린대. 재봉할 땐 조급해하면 바늘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용 재봉각은 달라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속도로 밀어줘야 합니다. 피곤하겠는데 매일 밤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제 한 대 피고 올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아, 좀...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자, 아, 오세요.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철봉동. 예? 하나 물어도 되겠어요? 물어보십시오. 동문 매일 무슨 궁지로 수리타게 마주 앉고네요. 궁지까지야 뭘. 아, 그래도 무슨 궁지가 있길래 신발 수리를 하겠지요? 솔직한 말로 나도 초내 신발 수리를 우습게 생각이 됐습니다. 날 이 길로 떠미는 우리 초와 다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과 그렇게 친숙해질 줄이야. 예. 내가 하나를 바치면 사람들은 나에게 열 백도 넘는 종과 사랑을 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수리맡기로 오는 신발들이 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종이 푹푹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 이런 생각 속에 일을 합니다. 내가 수리해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 일터에서 일을 잘해서 종과 사랑을 얻어라. 소나동지, 난 강성국가의 세계란 번쩍거리는 거리의 모양새보다도 이 거리에 사는 우리 사람들 화상간 더 깊어지게 될 종과 사랑의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신발 수리공이 왔대요. 기사 동무 신발 수리공이 왔대요. 어서 가자요. 빨리 오라요. 기사 동지. 왜? 신발 수리공이 왔답니다. 수리한 신발 들어가지고. 그럼 전 먼저 갑니다. 제 영문. 예. 차요. 리영세. 예. 수면서에 갖다 줘도 아깝지 않은 신발이었는데 아예 새신이 되어왔구만요. 예.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자, 이거라도 좀 드세요. 예. 또 하나 맛보라니. 어서요. 수령 동지, 이번엔 아예 용납 없는 새 꼴입니다. 그래요? 이창식 기사 동지, 작업이 끝나면 예, 삼선에 한번 붙어봐야죠. 잘했지.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예. 수령 동지, 좀 드십시오. 그런데 우창식 기사 동지 신발은 없습니까? 몰라요. 그런 신발이 있었는지도.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곳보다 먼저 가져갔는데요. 그것도 이민 위원장 동지가 직접. 여기 가진 신발들도 다 위원장 동지가 직접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다른 수리처에 가져갔나? 안녕히 계십시오. 기사 동지 신발은 없답니다. 아, 됐어. 왔구만요. 고맙습니다. 우리 동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줘서. 왜 웃어요? 동정이 가서요? 아니요. 동무가 날 처음 찾아왔을 때 일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그래요. 동무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니, 사실 그때 내가 받은 모욕은 더 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때 덕문 나한테 이렇게 물었죠. 애로 되는 게 뭔가, 우리 기업소가 도와주겠다. 그날 난 오히려 동무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충이 뭔지 아는가고 말입니다. 식량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전기불이 없고 땔감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 우리의 진짜 고충은 장군님 한 분께 온갖 짐을 다 떠맡기고도 제대는 마음을 모르고 사는 바로 그겁니다. 선화동문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자면 과연 우리가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는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린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눈길을 못 대고 울었습니다. 우리 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몸소 객모까지 쓰시고 희천발전소 물길굴에까지 들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말입니다. 선화동무, 우리가 웃는 순간은 장군님의 건강한 모습을 배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민의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납시다. 왜 또 왔어? 공부해야죠. 너를 할머니 만나지? 네. 그 신발 배낭 있지? 말했어요. 가져가란다고. 속뚝. 아줌이 그랬잖아요. 아줌이 오늘 그 신발 배낭 때문에 굉장한 걸 벌었다. 뭘 벌었어요? 뭐라며? 니까지 게 아니? 자, 먹어.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천마탄 천열이요. 리명철 운동동 30. 나 공부 안 배워주나요? 너 정말 공부 배울래? 예, 나 이제 더적인 수학교 학생들의 수학경에 나가요. 내가? 물어보라요. 나 수학 폴라라요. 그럼 대답해봐. 15 곱하기 15. 225. 25 곱하기 25. 625. 우리 아저씨한테서 배운 거예요. 아저씨는 또 누구가? 상하수도 사업소에 다녀요. 우창식이라고. 누구? 우창식. 우리 아저씨 꽤나 좋아요.
지난스기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때 난 우창식 동무를 만나보고는 우리가 아랫사람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반영문에 쓰고 싶다고 임민희 위원장 동지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와서는 눈물 속에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배신했는지. 손아동문 세포비서동무에게 이 반영문을 바치면서 울더랍니다. 위원장 동지, 이젠 손아동물 그래, 그래야지. 손아동물 지금 어디 있어요? 수리소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만나보겠어요. 네. 우리 엄마는 정말 좋겠네. 왜 말이니? 어머니와 장군님께서 아시는 일꾼이 되지 않았나요? 만나 뵈었다고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현이야.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알고 인민이 좋아하는 그런 일꾼들을 사랑하신단다. 저를 왜 여기로 불렀습니까? 동무한테야 이 집이 고울이나 같지 않나. 그러니 저희 진정이 아직 위원장 동지의 마음을 올려주지 못했다는 거군요. 아니, 믿어요. 반영문에 쓴 모든 것이 진심이라는 걸. 그렇다면 도대체 저한테서 뭘 더 바랐습니까? 동문인재는 인민을 알았다는데 그 인민이 동물을 아는가 하는 거요. 네. 동무가 그들한테서 받은 충격만큼 그들에게도 동무에 대한 고마운 추억이 있는가를 묻는 거야. 자, 다시 써요. 왜? 내 말 뜻을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위원장 동지와 같은 분을 만난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손아동무, 됐습니다. 전 이제부터 위원장 동지한테서 그 어떤 호의나 하량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아, 손아. 손아동문 울면서 갔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냉랭하게 들렸으며, 내가 좀 더 뜨거웠더라면, 좀 더 부드러웠더라면 그가 내 진정을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만 진정하십시오. 아, 그게 어디 위원장 동지 탓입니까? 안타까워 그럽니다. 그만은 나처럼 우리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꾼이 되게 하지 말자고 우정머지매를 들었는데, 그 매가 아팠다면 때리는 내 마음은 저보다 몇 곱절 더 쓰리고 아픈 줄 왜 모르는지. 그게 안타까워 그럽니다. 식사를 못했지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 이런 데 함몰하라고 이 책임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자, 어서 드십시오. 자, 어서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땅에 피는 꽃들을 내 마음 비춰보네. 내 친정 인민이 여기서 뭐라? 힘껏 뛰고 한바탕 웃고 나면 기운이 부쩍 날 텐데, 에? 저야 뭐 그럴 형편이 됩니까? 오, 속죄 중이라? 전 책임비서 동지가. 책임비서 동지, 이걸 좀 봐주십시오. 어느 건물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무슨 그림인데? 아이, 묻지만 마시고 책임비서 동지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찍기만 하십시오. 이거. 이건 무슨 건물이요? 지금 짓고 있는 수매상점을 종합편의 건물로 개조한 겁니다. 여기 2층에는 리발서와 미용원, 그리고 이 아래층에는 구두수리서와 한증탕, 그리고 로드에는 청량면점. 어떻습니까? 이건 수영장이 아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취미에 맞게 2층 조약대까지 적 있지 않습니까? 좋구만. 형식도 새롭고 착상도 기발하고. 그렇지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이나? 이야, 책임비서 동지가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조금만 밀어주면 제가 책임지고 공사를 꾸며준 중에 와락다 끝내겠습니다. 믿음이 한 겁니까? 어쩐다. 아, 왜 말입니까? 그런데 더문하지. 책임비서 동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 건물이 완성돼도 신발 수리공을 계속할 생각이니까요. 일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하는 것도 재미납니다. 선아동. 네? 나도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뭡니까? 자. 이건 뭔데? 위원장 동무의 수첩이야. 읽어봐. 이 수첩 첫 장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싫습니다. 제가 남의 수첩은 왜? 어? 할 수 없구만. 내가 읽어주는 수밖에. 잘 새겨줬어. 먼 서쪽 나라에 살던 오미세 한 마리가 따뜻한 동쪽 나라에 날아와 어디에 알을 까면 새끼들을 잘 키울까 하고 살펴보다가 어느 한 산기슭 나무 위에 둥지를 둘었다. 그날부터 오미새는 귀여운 애기 새들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모기를 찾아 하늘을 날고 별 한 끼를 흩었다. 조금만 넘기면 살 수도 있었지만 어미새는 사랑하는 애기새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다 바치고 새끼들의 즐거운 지저귐 소리를 들으며 기쁨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김종숙 동지께서 오리신 장군님께 돌려주신 동화 이야기요. 예. 언젠가 우리 도의 제일 막바지에 자리 잡은 장평군을 찾으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임인 연장이었던 우리 위원장 동지를 비롯한 일꾼들에게 군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온화한 림산 마을의 살림집 세대수와 그 식구수를 물으시었는데 우리 위원장 동진 그만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는만. 그렇자 장군님께서는 세대수와 식구수를 모른다는 건 그 마을의 소금 간장 된장이 한 해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소리이고 더욱이는 산성이 높아 수질이 좋지 못한 그곳 주민들의 음료수 문제는 대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모른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일꾼들 앞에서 어머님께서 돌려주신 이 오미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며 인민들을 배반한 동무들을 대신하여 자신께서라도 그곳 주민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하시며 산간 마을에 며칠 안 되는 인민들을 찾아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을 떠나십니다. 장군님.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선화동, 오늘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자 곧 우리 장군님에 대한 복무정신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라. 수리공 언니. 너였구나. 아니,
언니 지금 우느나? 왜 울어요? 너처럼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서. 예? 아이, 언니도 참. 언제부터 묻고 싶었어? 이름이 뭐니? 현이에요. 라현이. 현이야. 우리 서로 동무될까? 그러자요. 나도 언니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 너희 집은 어디니? 어라요. 저기 인민이언의 뒷마을. 널러 올래요? 응. 가. 꼭 갈게. 와서 인민이 원장네 집을 찾으라요. 누구네 집? 인민이 원장네 집. 언니, 인민이 원장이 우리 엄마야. 난 엄마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어요. 아픈 몸에 나가기에 말렸더니 자기나 집 어미새처럼 살자면 멀었다나. 며칠째 못 들어오고 있는데 또 쓰러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현이야. 언니. 현이야.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보 위해 그 언제나 마음은 많이 더 써오신 분 인민을 위하여 살리.
아줌이 수표 안 해주나? 했잖아. 군형 보았습니다 하고 하면 안 돼. 누가 보았다는 게 있어야지. 어? 그럼 뭐라고 쓸까? 신발 수리공 아줌이 보았습니다. 아, 어때? 그럼 우리 선생님 또 울어. 전번에도 우창식 아저씨 보았습니다라고 썼더니 부모 없는 성남이라며 우셨는데 뭐. 뭐라고 쓸래요? 걱정 마. 노희 선생님이 울지 않게 쓸 테니. 야, 아줌이. 어. 성남아. 아, 여기 있는 걸 온데 찾아다녔구만. 성남이로구나. 자, 머리부터 하자요. 갑자기 머리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선화동무 이제 손을 봐야 해요. 손을요? 어머나. 아니. 자, 거기에 쏘. 동무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차를 좀 대기시켜 주시오. 이제 곧. 예, 들어오시오. 책임 소동지,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어. 다 썼어? 네. 선화동무, 이제 곧 도당에 올라가야겠어. 밖에 차를 대기시켜놨어. 자, 갑시다. 어서. 예. 어떻습니까? 물맛이 좋습니다. 일꾼들이 고생한 덕에 우리가 낙을 본가 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예. 아버님이 그 먼데까지 가시지 않고 여기 도시한복판에서 초국 이렇게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건 다 우리 장군님의 덕입니다. 예.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물도 샘물을 먹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곳곳에 이런 샘물 공급소들을 많이 내올 때에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셨답니다. 하긴 우리 장군님 아니시고야 누가 우리를 위해 마음을 쓰겠나요? 옳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군님께 꼭 감사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이 샘물 한 모금 더 마셔도 되겠죠? 어서 그러십시오. 아직도 위원장 동지 책상 위에 반영문이 몇 장 남았다지요? 예, 그 반영문들이 다 없어져야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명천씨가 되겠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선화동과 왜 이렇게 늦을까요? 더해 간 지도 벌써 이틀째인데. 이제 오겠지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더 쪽으로 우리 시 상업부장만큼 실적을 내는 일꾼도 흔치 않을 겁니다. 모르지요. 이제 시 상업부장 제목을 또 하나 골라야 할지. 왜? 부결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걱정 마십시오. 선화동은 꼭 합격될 겁니다. 위원장 동지, 상국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화동은 임명을 받았답니다. 보십시오. 아내가 뭘 했습니까? 위원장 동지, 선화동은 서원군 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부위원장이요? 곧 도달됐군요. 그런데 5대 부위원장이라고요? 예, 소원군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긴 못합니다. 어떤 종을 부은 소나동무라고 책임있어 동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야 나도 같지요. 하지만 소원군이야 구의 고향이 아닙니까? 오엿하게 자란 딸의 모습을 보게 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웃으며 보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책임서 동지. 어, 누구더라? 제 소원군당 책임서 동지 운전수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 동지를 모셔가자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왜 왔어요? 우리한테 뭐 차가 없나? 예? 위원장 동지, 알겠어. 좀 기다려. 알았습니다. 위원장 동지, 해가 끝나면 곧바로 오십시오. 선화동무가 기다리지 않게요. 난 그를 못 만납니다. 아직도 맺힌 구의석을 풀어주지도 못했는데. 아니, 만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동지, 아, 왜 자꾸 이럽니까? 신발 수리하는가? 어서 오십시오. 있었구만. 네. 자, 이걸 좀. 알사탕이네. 입에 넣으라고. 할머니가 잡수세요. 예. 자, 어서. 됐습니다. 아, 입에 넣으라는데. 어서. 우리 집에서 임자를 잘한다네. 저를요? 어, 더 일보에 난 걸 우리 선조의 녀석이 두 번씩이나 독보했으니까. 자, 아, 덥다.
할머니. 어, 벌써? 마음에 드시겠는지. 아유, 들다 마다. 누가 한 거라고. 할머니. 왜? 안녕히 계십시오. 어? 아니, 무슨 인사법이 그렇나? 내가 안녕히 계시오 해야지. 맞지? 잘 있으라고. 또 오겠네. 저승이 가시죠. 아, 들어가라고. 네. 아, 들어가라는데. 예.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걸. 저 좋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뜨거웠을 걸. 이 손이 닳도록 좀 더 바쳤을 걸. 자, 기업소에 돌렸다 가야지. 아닙니다. 전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왜? 그들의 집 주소, 가족수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그들이 바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담 그들 앞에 떳떳해졌다고 생각될 때 꼭 찾아와 만나겠습니다. 책임 비서 동지, 성남인 제가 데려갑니다. 이렇겠지요? 나한테야 고난이 있나? 그거야 우창식동무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나, 그럼 부탁합니다. 구가하면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시름을 모른다고. 주십시오. 자, 타오. 왜 그러? 위원장 동진, 끝내 안 오시는군요.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혼자 앉아 울고 있겠지. 기다리면 올까요? 그 속일 몰라서 그러? 네, 위원장 동지한테 전하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절대로 믿지 말란다고 서원군 부위원장이 전하더라고. 어? 책임지소 동지. 잘 가시오, 서원군 부위원장 동무. 책임지소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자, 어서 타. 운전수 도모.
안녕하십니까? 소원군임위원회 부연장 동지지요? 할아버지! 어, 성남아. 저기 누가 있는가 좀 봐라. 할머니! 할머니! 성남아. 할머니, 걱정 말아요. 내일 차 갔다 올게. 응? 아, 쿠리야 할머니 울잖아요. 차에 먼저 가 있거라. 위원장 동지, 오미슨 제가 가져갑니다. 이롭겠지요. 고마워요. 거기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어요. 위원장 동지. 소원군 부위원장도 꼭 우리 장군이 마시는 일꾼이 되어주세요. 선아, 위원장 동지, 선아. 내 마음 비춰보니